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함께 원더랜드로 불꽃 축제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원더랜드는 한국어로 치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이에요. 오늘은 빅토리아 데이를 마주하여 캐나다 전체 여러 곳에서 불꽃 축제를 합니다. 다운타운 토론토나 나이가라에서도 불꽃 축제를 하지만 너무 붐빌 것 같아서 원더랜드로 왔어요. 참고로 빅토리아 데이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더랜드는 주차비랑 입장료가 있어서 편하게 불꽃 축제를 볼 줄 알고 왔는데 입구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네요. 원더랜드 인스타를 보니 불꽃 축제를 잘 볼 수 있는 스팟들이 있다고 해서 우선 돌아다니면서 편한 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주로 8시에 놀이기구들이 닫지만 오늘은 10시에 불꽃 축제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 놀이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네요. 줄 서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불꽃 축제를 보면 더 이쁠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멀미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지도에 찍혀있는 곳들을 우선 가보기로 했습니다. 불꽃 축제가 제일 잘 보인다는 곳으로 우선 와봤는데요. 오 마이 갓,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 있을 곳도 없고 너무 붐벼서 한적한 곳으로 우선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좀 먼 곳에 있는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불꽃 축제가 시작됐어요. 잠시 같이 구경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이곳은 The Bat이라는 롤러코스터 앞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번 해에는 네번 더 원더랜드에서 불꽃 축제를 한답니다. 6월 30일, 7월 1일, 8월 4일, 그리고 9월 1일 10시에 한다고 해요. 원더랜드에서 하는 불꽃 축제는 15분 정도 하고 원더랜드 안에 있는 11가지 스팟에서 열리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한 번쯤은 꼭 와서 보시길 추천드려요. 불꽃 축제 하는 날들에는 놀이기구들이 늦게까지 열기 때문에 천천히 오셔서 놀이기구를 즐기시다가 저녁에 불꽃 축제를 보고 가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외출을 잘 안 해서 불꽃 축제를 TV로 보다가 실제로 처음 봤는데요. 정말 이쁘고 인생에 한 번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놀이기구들이 옆에서 반짝거리고 위에서는 불꽃 축제를 하는데 진짜 멋진 것 같네요. 잠시 10초 정도 같이 구경하겠습니다. 원더랜드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캐나다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이고 5월에 개장하여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할로윈을 맞이하여 수십 개의 유령의 집들도 체험할 수 있고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겨울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입구랑 원더 마운틴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마운틴 조명이랑 불꽃 축제가 참 어울리네요. 생각을 해보니 불꽃 축제가 끝나기 5분 전이라 몇 분만 더 구경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곳에 무인차들만 수만 대가 있어서 참고로 불꽃 축제를 다 보고 나가면 나갔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작은 팁을 드리자면 따로 입장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불꽃 축제는 원더랜드 밖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근처로 걸어오셔서 구경하셔도 이쁜 불꽃 축제를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앞에 보이다시피 굳이 불꽃 축제를 잘 볼 수 있는 스팟들을 안 가시고 입구 근처에만 있어도 즐기실 수 있어요. 불꽃 축제를 너무 즐기다 보니 시간을 생각 안 하여서 서둘러서 우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멈춘 화면이 아닙니다. 끝나기 2분 전에 나왔는데도 이 자리에서 20분째 멈춰있네요. 오늘은 빅토리아 데이를 맞이하여 불꽃 축제 체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